밑붐이 나 안 싸워도 돼. 밑붐이 지금 들어와. 밑붐이 들어와. 너 디쿠 주소 알지? 지금 잠깐 들어와봐. 오빠랑 대화 좀 하자, 밑붐이. 씨발, 진짜. 밑붐이 오빠랑 대화 좀 하자. 들어와봐. 회장님! 회장님! 왜요, 왜, 왜? 회장님, 밑붐이가 좋아요? 예리가 좋아요? 아, 둘 다, 저는, 어차피 님 거잖아요. 저한테 뭐, 자꾸 물어보고. 내 거가 어딨어? 예리가 아까 나 싫다고 한 거 못 봤어? 밑붐이는 내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예리는 아니지. 선택했습니다. 어? 님 거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씨발. 아까부터 존나 튕겼는데. 나보고 침팬치라고 하는데. 어? 님은, 님은 나중에, 님 여자친구나, 님이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님 부인이 침팬치라고 하면,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어? 모르세요. 그러면은, 예리가 좋아, 아리릭이 좋아?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아, 대답만 해, 그냥! 아니면은, 뭐, 둘 다 아니라고 하든지. 에?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아이 빨리 말을 해요. 아이, 형님. 형님. 이러니까 여자친구 없지. 이런 거 여름 때도 확실히 오픈해 줘야지. 어? 어, 이거 잡겠는데? 얘가 너무 스킬을 다 맞았다. 아, 나 마법을 안 쓸라는데 잘못 골랐어요. 아, 유성애 씨 안 할라 그랬는데. 예리는 악시 건데 악시가 안 받아준다고? 알고 있어. 아유, 나도 알지. 왜 몰라. 아까 말했던 이상형 얘기 있잖아. 막 착한 남자 이런 거 말했던 거 있잖아. 악시잖아. 악시가 착하잖아. 알고 있지. 근데 내가 그냥 까불어 본 거야. 악시가 착하잖아. 착한 남자 좋아해요. 어? 이랬잖아. 근데 악시가 착하잖아. 그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뭐, 나 눈치가 없겠냐. 내가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 치근덕 한번 해본 거지. 나도 다 알 건 알아요, 씨발. 나도. 저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쓰레기예요. 예. 저는 개쓰레기고요. 개 망나니 새끼입니다, 그냥. 예. 착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여자들하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쓰레기죠. 예. 전 개쓰레기예요, 아주. 전 성격이 족같아가지고요. 예. 착한 남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고 악시방송으로 혹은 회장님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이 개호구요. 진성호구. 인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인정하십니까? 표현해주면 안 돼? 에? 좋게 표현해줘. 아, 여자한테 있어서 로맨틱하다라고 표현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표현해주면 되지. 왜 나쁘게 표현을 했고. 야, 똑같은 의미인데 왜 그러세요, 회장님? 그냥 맞다고 하면 되지. 쿨하게 맞다 하세요, 회장님. 쿨함이 부족해. 어? 그럼 내가 말할게. 정정할게. 여자한테 있어서 굉장히 로맨틱하다. 여자한테 있어서 굉장히 헌신적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회장님? 아, 일단 잡으세요. 맞습니까? 아, 일단 잡으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로맨티스트 좋다고? 난 로맨틱하고는 거리가 진짜 멀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랑 반대야. 진짜로. 난 로맨틱한 거리가 멀어. 하나로 뭉쳐. 아, 쓰레기야, 나는. 난 쓰레기다! 난 더 쓰레기다. 저는 쓰레기라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여성분들, 저 같은 쓰레기 피하셔야 됩니다! 나도 쓰레기다. 회장님은 호구다! 여성분들은 이런 사람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개 호구 새끼가 따로 없다! 생방송님 27개 감사합니다. 집가자, 집가자. 호구다. 왜 갑자기 회장님 띄워주냐고? 뭘 띄워줘, 호구라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씨발 왜 나쁘게 말하냐고 했는데 널 너 지금 띄워줬다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호구지. 이게 호구라는 게 이제 남자든 여자든 호구라는 게 이성이 그 착한 심성과 그 퍼주는 그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호구라는 게 말이 붙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하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호구라는 게 그걸 이용하니까 호구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진짜 그렇잖아. 생방송님 59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호구다. 어. 아, 회장이 이용 많이 당했지. 나한테도 이용당하고 있잖아, 지금. 회장님 별풍 쏘세요, 씨발려나. 네, 쏠게요. 아, 장난인 거 아시죠, 님들? 예. 저는 이용하는 남자입니다, 예. 저 같은 새끼 만나지 마세요. 아, 회장님, 삼삼삼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되는데. 왜 이러실까, 진짜, 회장님이. 왜 이러실까. 아, 왜 이러실까. 안 줘도 되는데. 아, 진짜로. 예리야, 봤지? 나 힐 절대 안 준다. 야. 어? 힐 써라,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쓸게. 다, 다음번에 써줄게. 다음, 진짜 다음번에 써줄게. 야, 약속할게. 다음번에 무조건 써준다, 인정? 쓰라고. 다음번에 무조건 써준다고, 인정? 너 지금 차별하는 거냐, 지금? 아니지, 뭐 차별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회장님. 예리 같은 애들은 여려가지고 힐 안 써주면 마음 막 상처받고 삐진단 말이야. 나도 삐져. 우리 회장님 얼마나 쿨하고 멋있어. 어?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잖아, 그냥. 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빠르실까? 잠을 탈 거야. 잠을 탈 거야? 어. 귀신이네, 이 새끼, 이거. 어? 잠을 탈 거야. 6개월 뒤에 보자. 아, 힐 안 써줬다고 잠수? 역대급인데 씨발? 어? 이 써줄게 다음번에. 다음번 써줄게. 써줄게. 이게 유성의 단점이긴 해. 유성 서포터에. 사세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도! 나비. 나이스. 회장님 나이 안 많아요. 20대라니까. 20대야. 그리고 회장님한테 반말하는 거 이제 불편할 순 있는데 회장님은 나랑 안지가 지금 4년 됐어요. 이미 말 놓은 지는 너무 오래전 일이야. 서로 존댓말 하던 기... 처음 만났을 때부터 3일째서부터 반말 존나 했습니다.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뭘까 했죠? 예, 제가 먼저 했어요. 예. 우린 접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 저예요. 예. 내딘 맞잖아요. 세 번 만난 게 아니야. 3일째요. 예. 아, 3일째요. 세 번 만난 게 아니라 예. 3일째요. 예, 오프라인에서부터 만난 지 3일 만에 아, 온라인에서부터 반말했습니다. 예. 접니다. 예. 저예요. 뭐요? 불만 있으세요? 온라인에서 반말하길래 그 오프라인에서는 반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에서 바로 반말했죠? 왜? 근데 나이 많으면 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왜? 왜? 근데 나 궁금해서 그래. 롤맨님 나 아니 그러니까 롤맨님이 싫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왜 욕을 하면 안 돼? 왜? 그럼 나 욕은 나 동갑이거나 어린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욕이에요? 아, 못 배운 거 같아서. 왜 친해서 하는 건데? 우리끼리 친해서 하는 건데 안 돼 그래도? 예의다. 아, 그럼 회장님한테 내가 앞으로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니는 예의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예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장님께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님은 절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욕을 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욕하면 환불 가능합니까? 예, 예. 욕 회장님께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항상 집중해야 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럼 환불. 반말만 하고 욕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논리에서 졌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말에. 어우 야씨 나이스 이거 잡았다 일단 얘는 한대 때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참에 욕도 줄 욕도 어, 안 그래도 욕을 줄이려 그랬는데 어 욕을 줄이려 했는데 잘 됐어 욕 자주 안 해 방송에서나 이거 바텀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상대 바텀이 0킬 0킬이라서 미드 정글이 좀 과하게 풀어주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나 욕 많이 줄이긴 했어요. 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욕을 진짜 많이 줄였어요. 앞으로도 많이 줄일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욕이 진짜 많이 줄을 거예요. 진짜로. 나 피드백 확실히 받잖아. 나는 있잖아 시청자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봐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근데 그 불편한 게 어느 정도 논리가 맞다 싶으면 저는 피드백을 바로 받아요. 막 내 의견을 막 끝까지 우기거나 이러진 않아. 아시겠지만 예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나라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뭐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구분 없이 막 반말하는 나라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예의 지켜야죠. 특히 방송인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제가 좀 피드백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이 많으면은 욕은 이제 삼가도록 할게요. 반말은 하더라도. 극존칭 사용하기는 싫은데? 욕 줄여야지. 안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욕 많이 줄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줄지 않았어? 나이값 하는 어른들 잘 없다고? 에이 그걸 떠나서 나이값 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안 만나면 되고 내가 만날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뜻일 거야. 아까 롤맨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이값 하는 어른 이런 걸 떠나서 나이값 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이제 회장님이랑 내가 친하게 지낼 거면은 나이가 많은 만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예, 한두 살밖에 안 나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예의를 지키라 이거죠. 계속 나아가야. 아우 야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바텀에만. 야 미드 이번에 밀어버리자 그냥. 그렇지 좋다 좋아 나이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 먹다 보면 욕은 자연스럽게 줄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 나이 먹으신 분들이 그렇지 요즘에는 나이 먹어도 욕을 막 그냥 하더라고. 그냥 하더라고. 그냥 고든 램지씨 봐봐요. 그 고든 램지씨 나이가 어떻게 되지 혹시? 나이가 먹었으면 욕이 줄여야 되는데 그분은 욕을 못 씨. 아우 존경합니다. 아주 그냥 욕을 그냥 찰지게 그냥 씨발. Fuck! 막 그냥 씨.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 요즘에 나도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30살, 40대, 30대 분들 많은데 요걸 다 하더라고 그냥. 싫은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것도 많다고? 어쩔 수 없이 지내면 거기서 이제 격식 차리고 지내면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내가 말한 거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데요. 굳이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였지. 꼰대질 하지 말고. 정 차려 엄마. 아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방송 롤맨님 내 방송 근데 예전부터 많이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참고한 건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 회장님이 기분 안 나쁜데? 회장님 네 기분 나쁘세요 욕하면 씨발 새끼야? 제가 언제 기분 나빠한 적 있어요? 안 나쁘다는데요? 그럼 또 상관없는 거야? 말을 확실히 해주셔야 제가 피드백을 받죠. 아니 방송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나쁜데? 회장님이 좀 취향이 특이하세요. 욕먹음 좋아하는. 오, 야 잘 피하는데 나이스. 정신적 나이는 회장님하고 동갑이라고? 정신적 나이는 우리가 비슷한 것 같긴 해. 에이 내가 어려. 지가 어리대. 회장님이 정신적 연령이 더 어리다는데요? 어제 유성이 안 한다고 맹세하잖아. 왜? 회장아 왜? 회장 방송 끝나고 이따 옷도 좀 사와라 치즈맛으로. 아 옷도 그 사오라고 아까 얘기한 거 봤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무슨 맛인지 얘기 안 했잖아 새끼야. 아 종류별로 사갈라 그랬지. 아 초코맛 그 초콜릿 맛 초콜릿 맛하고 치즈맛 두 개하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 배고픈데 그 단백질 좀 충전하게 그 소갈비 좀 사줘라. 아 소갈비? 그냥 그거 사갈게요. 네, 홍두깨살 가지고 갈게요. 아니 뭐든 좋으니까 사와 어쨌든.
뭐야 어디 갔어? 알았어? 어. 나도 가도 되냐고? 밑붐이 언제든지 와. 밑붐이 언제든지 와. 어, 밑붐이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와. 우린 언제든지 와 밑붐이. 밑붐이 그러면 만날까?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그 셋이 만날까? 어, 와 와. 방송 끝나고 그러면 회장님 밑붐이 데리고 오세요. 미치셨어요? 왜? 좋으면서 오세요 빨리. 뭐라고? 여친이랑 온다고? 그럼 2대2인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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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오케이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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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이야 밑붐이야 내가 양보할게. 누구야? 어? 회장님 누군데? 어? 회장님 회장님 이런 거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왜? 회장님 네 대답하세요. 아 뭐 말했어요? 아 끊겨가지고 잘 아, 못 들었네. 아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네. 밑붐 실망이라고? 까망사회다님 까망사회다님 낄끼빠빠 하세요. 낄끼빠빠 못 알아들으시려나? 아 이거 와우 언빌리 버블 플레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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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빌리 버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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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걔 오지게 못하네라고?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이제 부캐 와가 바텀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조합 카운터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포킹해야 되는데 포킹하기 전에 물어버렸으니까. 밥 먹자 석현아라고? 내가 니랑 밥을 왜 먹냐고. 내가 씨발 밥을 먹을 사람이 없냐? 야 나는 씨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나는. 어? 나 밥 먹을 때마다 회장님 접대해야 돼 밥 먹는 시간에. 어? 어? 개소리 내가 하잖아요. 맨날 제가 접대하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회장님 접대해야 돼 나는. 나는 밥을 어? 이렇게 맘 편히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 아니 여러분 음식점을 가잖아요. 음식점을 가면은 안쪽에 소파 좋은 소파는 지가 맨날 다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앉아놓고 나는 옆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쳐 앉아가지고 존나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존나 편안하게 뒤로 딱 하고서 메뉴 준비해 준비하라고 씨발 주문했어? 내가 언제 그래서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안 했고 나는 그냥 응?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냥 앉았어. 그 옆에 앉든가 그럼 내 옆에 씨발놈아 어? 그리고 내가 언제 메뉴를 준비하라 해서 메뉴판을 준비하라 그랬지 새끼야 어? 메뉴 시켰냐고 그러잖아. 왜 안 나와? 가자! 문풀 짧아도 괜찮아. 저 안 그래요, 님들. 하나로 뭉쳐. 저 안 그래요. 아우, 아깝다. 회장이 지금 불쌍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야, 별풍선을 존나 쏘고 열혈 팬을 세 개 달았는데,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구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임하는거 못 보셨습니까? 야! 힐도 안줘요. 여자한테 힐 바로 주고 저한테 힐도 안줍니다. 여자라 준게 아니에요. 이게 예리가 여리니까 나는 여리고 어린 친구들을 감싸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방송인으로서. 예? 방송인으로서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고. 아 궁쿨 짧아서 편하다 이거. 궁쿨 40%에다가 45초야 궁이 되게 편하다.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저를 쓰레기로 아시는데 저는 쓰레기는 아닙니다 진짜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템새로 갈 겁니다. 전 탑을 밀고 운영할 겁니다. 여기서 무의미하게 피 없는 상태로 싸우는 거는 멍청한 짓이죠? 빨리 밀어야지. 궁 3렙 찍으면 41초인가 나와. 41초. 41초였나? 맞을 거야. 41초 나와요. 항상 집중해야 돼. 석현이 나만의 쓰레기라고. 내가 니를, 내가 니한, 왜 니만의 쓰레기야. 내가, 야, 나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까망사이다님 밑붐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왜 그러세요? 아 존나 냄새 나네 진짜로 씨발. 관역에 맞춰. 아! 아 이렇게 뺏어 먹으면서 뭘? 어? 어? 어제 짬뽕 먹을 때 군만두 시켰는데 군만두가 다섯 개 나왔는데 마지막에 남은 군만두 존나 쳐다보더만. 그래 결국에 먹었잖아. 어? 그래놓고 무슨? 야, 너 마지막 한 개 남았던 거 그거 뭐요? 너가 먹고 반 남겨가지고 나 죽잖아. 나이사. 내가 먹으려고 집었는데 한입 베어물었더니 씨발 막 눈에 불 켜고 얼굴 시뻘개지더만. 무슨 스파링 3분한 사람처럼. 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맞을까봐 줬다 임마. 어? 맞을까봐 줬다! 군만두 먹지 말고! 어? 짬뽕이 매웠어. 근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짬뽕이 매워서 얼굴 빨개졌지. 존나 뺏어가 군만두 씨발. 맛보기 군만두 3천원짜리 시켰는데. 약혼녀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아 제가 내가 그럼 쟤를 왜 좋아해야 되는데? 나 싫어하지도 않아. 나 쟤를 왜 좋아해야 되는데? 말해봐. 내가 쟤를 왜 좋아해야 돼? 어? 야! 아 내가 만두를 좋아해. 제 마스터 계정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Void Dumplings? 물만두란 뜻이에요 씨발. 에? 저 만두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 만두를 뺏어갔잖아 쌍놈새끼가. 아니 너가 먹으라고 줬잖아. 닥쳐! 눈빛으로 압도했잖아 씨발. 근육 불끈거리면서 이두박금 산두박금 가슴근육 다 물끈불끈해서 때릴듯이 쳐다봐놓고 씨발. 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타이슈 그래놓고 뭘 줬잖아 래. 어? 가만히 있어도 불끈불끈하는 걸 어떡해. 교자만두 짭 있던데 그걸 왜 말하는데. 밑붐아, 밑붐아 너 잠깐 디스코 들어와봐. 대화 좀 해보자. 밑붐아 들어와봐. 밑붐이랑 까망사이다 둘 다 들어와봐. 이 새끼들 이 씨발 이거. 어? 야 침묵하지 말랬지. 뒤질래? 둘 다 들어와. 안되겠네 씨발. 밑붐이랑 까망사이다랑 둘 다 들어와. 뒤질라고 진짜. 내 침묵하지 말랬지 방송에서. 들어와! 누가 연애질 하래 숨어서. 어? 들어와. 밀자 이거. 밀고 끝내자 이거. 유튜브 제목으로 회장과 만두의 진실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예. 어 존나 빨라 피하는 거. 좆 빠지는데 저 형. 리뿜이 들어가면 들어온다고? 들어와. 아우. 아우. 남캠에도 돈 많이 벌 듯이라고? 난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 같아? 내가 돈 벌 거면 진작에 남캠 있겠지. 원래 방송하는 거 아니야 임마. 오늘 별풍선 몇 개 받았지? 오케이 좀 받았다. 오케이 좋았어. 좀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돈 벌려 방송하는 거 아니고 일단